안녕하세요. 제주시청 공보실 이선희 수어통역사입니다. 오늘 문장은 바다에서 수영하고 싶어요 입니다.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. 바다에서 수영하고 싶어요. 이 수어는 바다, 해양이라고 하며 짜다와 물이 출렁이는 모습이 결합되었습니다. 다음으로 이 수어는 수영이라고 합니다. 수영할 때 두 발이 움직이는 모습 같지 않나요? 여기서 장소라는 수어를 연결하면 수영장이 됩니다. 마지막으로 이 수어는 뭐뭐 싶다, 원하다, 소원의 의미로 사용합니다. 그래서 가고 싶다, 먹고 싶다, 네, 소원이에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오늘 문장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? 바다에서 수영하고 싶어요. 오늘 수어지견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새로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.